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큰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마치 미사일을 쏜 것처럼 폭발의 위력이 컸고 시커먼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먼저 조희원 기자입니다. 갑자기 폭발 잔해가 하늘로 치솟아오르더니 시뻘건 화염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폭탄이 터진 것처럼 버섯 모양의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큰 폭발음과 함께 폭발 잔해물이 하늘 높이 궤도를 그리며 날아갑니다. 잠시 뒤엔 연쇄 폭발이 이어집니다.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음은 강 너머에서도 또렷이 들릴 정도로 강했습니다. 폭파가 두 번이나 일어났어, 폭파가. 오늘 낮 1시 14분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거대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철소 안에 있는 배열 발전 추결 설비에서 연구원들이 발전 장비를 시범 운전하고 있었는데 폭발에 이어 화재가 일어난 겁니다. 5분 간격으로 두 번의 큰 폭발이 이어지면서 포스코 시험연구소 직원 등 2명이 중상을 입었고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맨 처음 옮겨진 상태 그대로 의식은 있고요. 무릎 골절하고 안면부 열상 정도거든요. 시커멓고 진한 검은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공장 주변으로 날아간 폭발 잔해물 때문에 공장 바로 옆에 있는 이순신 대교가 양방향으로 모두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타이어가 만난 게 그게 폭발을 해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서 떨어진 게 대교 위에 이순신 대교 위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다행히 다른 사람 서 있지 않은 거 보니까 차에 맞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포스코 자체 소방대와 소방당국은 장비 27대와 대원 170명을 긴급 투입해 50분 만에 불길은 모두 잡았습니다. 광양시와 소방당국은 열 회수 장비에서 불꽃이 튀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제철에서는 지난 6월과 7월에도 폭발과 정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걸핏하면 터지는 사고에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일 광양제철소. 공장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습니다. 굴뚝 곳곳에서는 시뻘건 불꽃이 계속 타오릅니다. 제철소 내부 정전으로 인해 공장 굴뚝에 설치된 비상밸브가 열리면서 큰 폭발음과 함께 화염과 연기가 발생한 겁니다. 진동과 함께 꽝 하더니 저 굴뚝들마다 불이 다 붙었어요. 저 전전 난 줄 알았어요. 좀 있다가 구망차가 오더라고요. 이에 앞서 지난 6월엔 보수공사 도중 수소가스가 폭발해 작업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까지 1년 사이에 3번의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안전사고 같은 게 자주 나니까 제철소가 이제 오래돼서 좀 위험하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감은 있죠. 제철소와 불과 1.5km 떨어진 이곳 섬마을 주민들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에 마음을 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앞전의 사고도 그렇고 가슴이 무너져. 겁나서 잠도 못 자. 이번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는 전문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설비 노후화와 안전 불감증 등이 사고가 되풀이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제철소의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선거법이 무늬만 개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겨우 이 정도 바꾸려고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싸웠나 싶을 정도입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 개혁을 외치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지 8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법안은 누더기가 됐습니다. 225석으로 줄이겠다던 지역구 의석은 253석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결국 지역구는 한 석도 줄이지 않은 겁니다.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두고 단지 화장을 조금 고쳤을 뿐인 아주 제한적인 연동형을 도입했다고 해서 그것이 민심 그대로 선거제라고 할 수 있는지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당초 75석에서 현행처럼 47석으로 줄였고 이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후퇴했습니다. 이 정도의 선거 제도로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의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 부분이 이 지역구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뭐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동형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이른바 군소 정당들도 조금이나마 기대를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후퇴된 정치개혁, 정치제도 하에서 다음 총선을 치르게 되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21대 총선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선거 제도의 변화로 정당의 선거 전략과 유권자들의 투표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호남에서는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달리하는 분리 투표 성향이 나타났다면 앞으로는 정당의 선거 캠페인이나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 몰아주기 투표, 줄 투표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 종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죠. 성탄전야인 지금 상황은 어떤지, 또 내일 성탄절 날씨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림동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현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이다솔 캐스터. 네, 저는 지금 양림동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성탄 전야를 즐기는 시민들로 가득한데요. 하늘 높이 솟은 거대한 트리부터 아기자기한 트리들까지 골목골목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이곳 분위기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행복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오늘 밤 날이 많이 춥지 않아서 성탄 전야를 즐기기 좋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4도 안팎으로 영상권에 물러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성탄절인 내일도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0도로 떨어지겠지만 한낮에는 12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고 종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지난 목요일에는 남해안을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 전역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림동에서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로 지정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도심 속의 국가습지로 기록됩니다. 찬반 논란과 진통이 있었지만 공론화 과정을 잘 거친 덕에 국가습지 지정에 걸리는 시간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 1년 2개월 동안의 공론화 절차를 밟은 황룡강 장록습지. 반대 여론이 높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찬성 의견이 85.8%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반대가 심했던 장록습지 인근 동주민들의 찬성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광주시에 국가습지 지정 건의를 내년 1월에 하면 광주시는 곧바로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국가습지 지정 신청에서 확정까지는 1년이 넘게도 걸리지만 장록습지의 경우 주민에게 의견 수렴 절차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 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습지센터를 비롯한 환경부 역시 이미 지난해 조사를 통해 장록습지의 환경적 가치를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큰 장애가 안 됩니다. 이제 생태계적으로 이제 우수하다고 이제 판명이 그 당시에도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보호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로 지정될 경우 우리나라 습지로는 최초로 도심에 자리한 국가습지가 됩니다. 이제는 순천만 습지 못지않은 지역의 명소로 키우기 위한 지역 각 주체들의 고민과 대처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모텔 방화 사건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투숙객이 숨져 사망자가 총 3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모텔 방화 사건의 부상자 47살 A씨가
오늘 오후 광주의 한 대형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숨지면서 모텔 방화 사건의 사망자는 2명에서 3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30명으로 전체 사상자는 33명입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용의자 39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중고물품 사기 행각을 계속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서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27살 박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44명에게 3,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사기 행각을 계속한 박 씨를 불구속 수사하다 피해가 잇따른다는 광주 MBC 보도가 나가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 씨를 붙잡았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씨가 전남대 어린이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이어 직접 병원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노소영 씨는 오늘 화순 전대병원에서 소아암 환아들을 대상으로 열린 크리스마스 공연에 참석해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주고 공연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10일 어린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에 써달라면서 전남대병원에 1,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광주 신영파크 호텔이 오는 31일 영업을 끝으로 문을 닫습니다. 지난 1981년 무등산 자락에 문을 연 신영파크 호텔은 한때 광주를 대표하는 명소였지만 최근에는 경영난을 겪어왔습니다. 신영파크 호텔 자리에는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무등산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최관호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내정됐습니다. 광주 숭일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최신임 청장은 광주경찰청 1부장과 전남경찰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장하연 전 광주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원장 공모에 지원자가 한 명에 그쳐 재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원장 공모 서류를 접수한 결과 전라남도 공직자 출신 한 명만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 정관에는 단독 응모와 관련한 규정이 따로 없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재공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